시기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신라, 중대와 하대로 나뉩니다. 통일 이후의 신라는 중대와 하대로 나뉩니다. 자, 뭔가 하나 어디 봤을까? 중대와 하대가 있으면 무슨 있어야겠니? 상대도 있어야겠지? 네. 상대 어딜까? 통일이전입니다. 신라시기 부분을 통일이전을 상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 이후를 중대, 하대로 나눕니다. 우리가 얘기할 건 주로 중대하고 하대고요. 상대는 거의 뭐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게 되는데, 중대는 무열왕, 태종 무열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궁왕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대는 선동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경순왕까지 가는데요.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일단 시기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중대는 자, 무열왕이 여러분들이 이제 삼국통일 과정에서 이름 나왔던 그 아저씨죠. 네. 누구? 이름이 뭐 김춘추.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추진왕이었고 삼국통일 전쟁 과정에서 강화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경쟁자들을 싹 쓸어버리고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김춘추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직계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장판하는 시기가 이제 하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시대적인 성격을 우리가 잠시 산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뭔가 좀 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411페이지를 한번 펴주실까요? 지마와 아달라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봅시다. 지마와 아달라가 기다리고 있는 411페이지 역대 왕들의 이름들이 쭉 있지요. 자, 역대 왕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네 명의 왕들을 찾아볼까요? 유연한 아저씨 몇 대? 29대. 그리고 해공하는 몇 대? 해공은 36대. 36대죠. 자, 그리고 선덕왕은 37대일 것이고, 경순왕은 56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들이 있었는데요. 자, 몇 명의 왕들이 몇 년 동안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무열왕 시작부터 해공을 끝날 때까지가 몇 년간이니? 거기 숫자로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왕 했다라는 것들이 있죠. 시작한 건 몇 년? 654년. 그리고 해공왕 끝나는 건 몇 년? 780. 그럼 몇 년간? 780 빼기 654는? S는 잘해야 되네. 초등학교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 드러날 수 있어. 780 빼기 654는? 140? 126년 나올 거예요. 그래. 몇 명이 얘? 여기 잘 봐. 몇 명이 얘? 7명. 틀렸죠? S3분은 8명이죠. 29, 30, 31, 32, 33, 34, 36, 37. 8명입니다. 자, 8명이 126명만 했고요. 선동왕부터 끝나까지 몇 명? 4명. 10명이네요. 그리고 몇 년간 했을까? 780년부터 신라 멸망하는 936년까지? 대략 몇 년? 55년이에요. 야, 1쌤을 좀 해봐. 야, 936에서 780을 뺐는데.
자, 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거 생각해 봅시다. 둘 중에 하나가 비정상이에요. 아, 네. 평균적으로 하는 게 어느 게 비정상인가? 얘네들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해먹은 걸까? 얘네들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걸까? 짧은 거예요. 짧은 거죠. 평균 수명을 생각을 했을 때, 한 세대를 생각을 했을 때 아들한테 물려준다라고 치면은 정상적이면 대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해야 정상입니다. 평균적으로 단수항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결국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병 걸려 죽거나 자연스럽게 수명을 잡아 죽은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왕에서 쫓겨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는 시대적인 성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왕권이 강한 시대겠니? 하, 중대. 중대. 중대가 왕권이 안정적이었던 시대라면 하대는 어떻겠니? 네, 왕권이 불안하고 왕위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로 이제 요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적인 성격은 대충 짐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왕이 강할 때 귀족은 어떻다? 아, 여전히 좀 약해진다. 그리고 백성들은 언제가 살기 좋다? 왕이 강할 때.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도 행복했던 좀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가 중대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장판 시대의 신라 하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모습은 일단 이야기 됐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로 보면서 중대의 모습들, 하대의 모습들 각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를 좀 활용을 하죠. 페이스가 쓰다 보니까 중독되더라고요. 자, 통일신라의 발전 지금 13쪽입니다. 아, 지난번에 본 것까지 그 이후 되겠는데요. 한쪽에 보시면 이제 빈칸들을 슬슬 채워놔야겠죠.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통일신라의 발전, 왕권 강화 과정. 세종무연 최초의 무슨 출신왕? 진골 출신왕이겠죠. 최초의 진골 출신왕으로서 통일전쟁 중 왕권 강화의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전쟁하느라 군사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얘들이 딱히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왕권 강화의 기반이 됩니다. 통일 작업은 무열할 때 시작했지만 실제 통일은 그 아들인 문무왕 때 완료됩니다. 아,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아저씨는 문무왕, 삼국통일에서 민족의 통합 조문합니다. 자, 이때 왕들이 나누고 또 전설이 있어요. 왕들 있으면 뭔가 전설이 아직 따라붙죠. 문무왕 같은 경우는 무슨 전설이 있느냐. 이 아저씨 통일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땅에 살 수 있는 건 다 했다. 나는 이제 죽은 다음에 동해 바다를 지키는 용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바다로부터 보호하겠다. 라는 명언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유언으로 내 무덤은 동해 바다에 만들어라라고 했고, 그래서 문무왕 수준은 여러분도 기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경주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서 동해안을 넘어서 이제 간포합 바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 문무왕 수준이 있습니다. 물속에 이제 무덤이 있대요. 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무왕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 얘기 보실까요? 자, 3번에 들어간 아저씨 신문왕입니다. 그 다음 신문왕 아저씨, 이 아저씨도 나름대로 만파식적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만파식적이 뭘 것 같아요? 만! 일만만 파 깨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파도, 그런데 파자가 있죠. 식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자입니다. 먹을식. 먹을식. 그게 적은 필입니다. 만 개의 파도를 먹어버리는 필이래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하고 뭐 파도가 쳐도 필이 한 번 불어하고 필이가, 아니, 파도가 잠잠해진다는 전설의 필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 개의 파도라는 거는 신하들의 찌질됨. 귀족들의 찌질됨.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왕이 필이를 한 번 불면 조용해졌다. 즉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전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왕권이 강했던 시기고요. 여기는 볼까요? 자, 본문 보시, 그 프린트 보시면 왕권과 김운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귀족 세력을 수청했다라고 합니다. 왕의 외척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야, 너도 같은 반란군이지 그러면서 경쟁 상대이던 귀족들을 다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중앙정 튀기고 지방행정조직 마련, 군사조직 정비, 왕권 강화할 때 늘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제 국학 설립이 있습니다. 이름에 학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어떤 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도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교육제도하고 특히 관리선발제도까지 손보는 경우는 굉장히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육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왕이 원하는 대로 교육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막말 잘 듣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런 사람들을 능력 위주로 선발하게 되면은 이미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능력 있는 사람들 채용하게 되면은 왕권 강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것도 왕권 강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밑줄에 들어갈 얘기는 관료전이라고 합니다. 관료전 지금 요구 페이지인데요. 뒤쪽에 귀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료전하고 농부는 둘 다 뭐 하는 거냐면은 관리들 급료예요. 월급입니다. 관리들 급료로 땅을 주게 되는데 이전에는 노급이라는 걸 주다가 그걸 폐지하고 이제 새롭게 관료전이라는 이름으로 진급하기 시작했대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왠지 성격은 대충 짐작이 가능하죠. 자, 왕권 강화하는 마당에 그리고 귀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걸로 봐서 귀족들은 노급을 좋아했을까 관료전을 좋아했을까 노급을 좋아했겠죠.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뭐 거기서 그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 받을 권리를 준다는 건데요. 거기 이제 노동력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경제사 시간에 자세히 설명이 추가로 붙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귀족들이 뭘 좋아할 것이다? 노급은. 우리 왕은 관료전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만 보고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삼국사기 자료들이 있는데요. 각자 한 번씩 보시고요. 관료전과 노급에 관련된 이야기들 되겠습니다. 추가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밑줄 세력의 왕의 정치적 조언자 행정실무를 담당한답니다. 실무라는 건 시키는 대로 한다. 결정권이 없고 실제 일을 처리하는 걸 실무라고 해요. 거기에 들어갈 표현은 육군품입니다. 왕은 왜 육군품을 좋아하는가? 자, 잠깐 우리가 권력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조직을 지배하고 싶을 때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왕이 있고요.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볼게요. 2인자가 확실하지 않고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열이 확실한 경우가 있다고 쳐요. 두 가지 확실히 비교가 되시죠. 어느 쪽이 더 왕권이 안정적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의견들이 여러 가지 갈리죠. 자, 다른 데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여기서 내가 2인자예요. 그럼 나는 뭐랄까? 왕을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입니다. 사실 왕도 사람이에요. 폭 찔러 죽으면 돼요. 아이언맨이 아닌 이상, 슈퍼맨이 아닌 이상 죽이는 거 사실 맘만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폭 찔러 죽이면 누가 왕이 되겠니? 내가 왕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인자로 왕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얘기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왕을 죽였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저 새끼는 왕을 죽인 놈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쳐낼 좋은 기회로 삼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통 충성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리조차 좀 멀죠. 그래서 이런 2인자가 확실하고 소열이 확실한 경우는 오히려 더 왕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쪽하고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제 정치구조도 슬슬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관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너는 뭐 해라, 너는 군사해라, 너는 재정해라, 너는 인사해라 쭉 나옵니다. 여러 개의 기관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한테 권력이 몰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왕 이외의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을 한 군데서 결정한다. 신하들끼리 모여서. 그러면은 그 일을 결정하는 기관을 이끄는 리더가, 이끄는 신하가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왕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폐하, 저희 이렇게 모여서 모두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폐하, 어떠실래요? 혹시 반대하세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한 군데 모여서 회의한다는 건 사실 왕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왕이 강해도 신하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하는데 안 돼! 라고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훨씬 더 서로 경쟁시키는 구조가 왕권이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개념을 확장하면요. 왕이 있고 진물이 있습니다. 서열은 확실하겠죠? 육두품까지는 신라 공품제에 의해서 서열이 확실합니다. 왕이 하고자 했던 바는 뭐냐? 진물들은 어차피 가진 게 다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타고난 신분만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고 심지어 왕까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들이죠. 그런데 육두품은 달라요. 얘네들은 공품제 상으로 승진의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한계점이 명확한데 근데 누군가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 한계 돌파를 시켜서 훨씬 더 많은 책임들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존재는 당연히 누가 될까? 왕이죠.
그래서 왕들은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올려줄 수밖에 자기를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육두품들을 말해보였다 미안해 자 왕은 육두품들을 자기만이 얘네들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두품들을 어떻게든 띄워주면서 자기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집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 야 니네 꼭 뭐하냐 육두품들이 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깎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얘네들 서로 간의 경쟁을 시키면서 왕의 권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얘네들은 모두가 가졌어요. 얘네들은 왕만 쳐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한테 충성한다기보다 왕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배친들이 여러 명 나뉘잖아. 넘버원 지배친들은 보통 왕을 우습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넘버투 지배친들은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넘버원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왕과 손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려시대에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이 어떻게 됐다? 왕의 정치적 구원자로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중앙에서 활약합니다. 육두품들은 중대 때 중앙에서 활약하고요. 하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대는 진골이들끼리 자기끼리 모든 것들을 다 나눠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육두품들은 어떻게 될까? 꺼져라. 외면받겠죠. 그래서 육두품들은 이때 중앙에서 써주질 않아서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혹시 너희 반에 최씨 있니? 최씨 성 가지신 분? 최씨가 여기 없네.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신라 후반부터 그리고 고려 초반까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최치원이라는 아저씨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 아저씨 뭐 했느냐? 젊었을 때 당나라로 유학 가요.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당나라 과거 합격해서 반지기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막 활약한 다음에 그래 이제 때가 됐다. 나는 이제 내가 태어난 나라 신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돌아와서 아 폐하 당나라 이렇게 좋던데요. 이런 것들 우리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사항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왕께서 얘기하십니다. 너 육두품이잖아 꺼져. 않습니다. 그리고 최추원 아저씨는 산속에 틀어박혀서 여러가지 글 쓰면서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건 뭐 비교적 온순한 편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라 이때 화대가 되면 지방의 호주계란 세력들이 이제 열심히 세력을 키웁니다. 얘들한테 가서 나는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라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활약합니다. 그래서 고려 초반에 활약하는 최씨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최치원 아저씨도 그렇고 다 육두품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고요. 자 계속 볼까요? 통치체제의 정비도 이루어집니다. 중대니까 왕권강화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중앙정치조직 밑줄 장관은 시종입니다. 중심으로 운영한답니다.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 직사부입니다. 집사부의 장관, 집사부의 우두머리가 시중이라는 직책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집사부는 뭐 하는 곳이냐? 왕명 받아서 실행하는 곳입니다. 왕권 강화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집사부의 시중을 중심으로 주요 일들을 처리하게 되면서 왕의 권력을 보장하는데 그렇다면 하대에는 왕권이 약화됐으면 집사부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핵심은 귀족들한테 가 있으니까 귀족들이어서 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일이고 되었다? 파백회의죠. 파백회의가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파백회의 우두머리 있어요. 파백회의는 만장일치제입니다. 모두가 대등한 입장에서 만장일치제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회의의 의장만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등한 가운데 한 사람만 위에 있다. 위 상자를 써서 상대등이라는 사람, 귀족회의 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 권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정립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특징이 대부분 정리가 되죠. 서로 비교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시기의 부분에서 이 시대의 모습을 오는 것은 문제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감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정부라는 곳을 둡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관리들이 잘못하나 감시하는 게 감찰입니다. 사정이라는 뜻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어사랑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들의 잘못을 찾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방점 넘어볼까요?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경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에 관리 참여하면서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하시겠죠? 거기 들어갈 표현은 구주 보소경입니다.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고요. 오늘날 도랑 비슷하다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다섯 개의 작은 수도, 아, 여기는 좀 잘 관리해야겠다 싶은 곳에 다섯 개의 작은 수도의 의미를 가진 오, 소, 경. 작을 소자에다가 서울 경자입니다. 서울하고 인천을 잇는 고속도로의 이름은 경인고속도로. 경자가 서울 경자죠. 경고속도로 서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경자는 서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소경을 두고서 수도가 동쪽에 치우쳐 있는 문제를 보완한대요. 상수리제도라는 걸 실시합니다. 지방에 창박해 있는 애들을 서울로 불러올립니다. 그래서 서울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외사정. 아까 사정이라는 게 관리를 감찰한다고 했었죠. 그럼 외사정은 뭘까? 왜? 바깥. 지방의 관리를 감찰하는 거, 어사 같은 역할이 이제 외사정입니다. 외사정을 지방에 보내가지고 지방에 뭔 일이 일어나나 감시하고요. 향부곡 등 특수행정구역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말 안 듣는 애들을 갖다가 특수하게 관리하기 위한 곳입니다. 나중에 고려시대 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군사조직 이거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냥 조직만 보고 넘어갑니다. 언제나 중앙. 중앙군은 하는 역할 수도를 지키고 왕을 지킵니다. 지방군은 지방을 지키겠죠. 그리고 아까 구서당과 십정이라는 조직이 있었다고 하는데 십정은 좀 더 심화해서 외우고 싶으면 9플러스 1정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배치했느냐. 아, 부주죠. 9개 하나씩 둡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 부대 하나로 왠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로 보이니? 맨 위에 왼쪽에 함주가 좀 크죠? 거기에는 하나를 더 둡니다. 그래서 플러스 1정, 10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대 특징들 정리했는데요. 이제 하대 특징들을 볼까요? 신라 말의 종류입니다. 하대가 얼마나 막상스러운지 잠깐 얘기를 하나 할게요. 별별 이유로 왕이 다 되기도 합니다. 별별 이유로 왕이 못 되기도 합니다. 그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근데 아들이 없습니다. 나머지 귀족들 중에서 왕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귀족들 중에 왕이 넘버원이라고 쳤을 때 넘버2의 권력을 가진 귀족이 있었고 그리고 넘버3의 권력을 가진 귀족이 있었고 누가 왕 되겠니? 넘버2겠지. 그래서 넘버2가 이제 내가 조만간에 왕 된다, 얘 죽어간다, 신난다 하고 있겠죠. 근데 넘버3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왕했으면 나도 왕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한대 차이로 왕이 못 되는데 뭔가 억울해요. 게다가 얘가 왕이 되고 나면 얘는 가장 큰 위협적인 상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코지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져서 이 사람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봅니다. 아,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당이 말씀하시기를 방법이 있다. 제사 지내라. 북천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라. 북쪽에 흐르는 강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래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북천에 있는 신한테 제사를 지냈는데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으니까 다음 대왕을 결정해야겠죠? 다음 대왕은 어디서 결정할까? 왕을 결정하는 곳. 화백회의죠. 화백회의가 열립니다. 공궐에서 열렸어요. 모든 귀족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북천의 신이 노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북천이 넘칩니다. 강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넘버2가 궁궐에 못 들어옵니다. 강물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넘버3 들어왔겠죠. 사람들이 처음에 기다려요. 한 2, 3일 기다려봅니다. 야, 거기 넘버2인데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데 결국 안 들어오자. 야, 안 되겠다. 우리끼리 뽑자. 여기 온 사람 중에 제일 센 놈 누구니? 저요? 그래! 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넘버3가 왕이 됐습니다. 상황이 뒤집혔죠. 모든 사람들이 넘버3한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넘버2가 이제는 이제 지방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넘버2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왕 됐으면, 비방 안 왔으면 나도 왕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나중에 반란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꽤 큽니다. 후백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신라의 거의 한 4분의 1 가까운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세력이 컸던 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진압되는데요. 그 아들, 즉 손자도 할아버지가 왕 됐으면 아빠도 왕이 되고 나도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또 반란 일으킵니다. 물론 반란 일으켰다 또 밝히긴 합니다. 2대에 걸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설화 중에 하나입니다. 후면엔 얘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왕이 못된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 사례만 더 얘기할게요. 역시 넘버2가 있었고 넘버3가 있었거든요. 넘버3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과 손을 잡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노비였는데 당나라로 건너갔다가 당나라에서 이러저러 하더니 갑자기 무역업에 손을 대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더니 큰 돈을 벌었어요. 그걸로 수많은 병사들을 구하고 세력을 모으더니 강한 군사를 갖추고서 저쪽 남해안의 완도라는 곳에 청해진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신라, 당나라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무역론을 장악하고 큰 돈을 법니다. 강력한 해상 세력을 형성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 장보고죠. 장보고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넘버3가 왕이 되도록 도와줘서 얘는 진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제시했던 게 있었어요. 너 신분이 마음에 걸리지. 너 노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노림당하지.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왕이 되게 도와주면 너랑 내 딸을 결혼시켜주겠다. 이러면 신분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딸을 결혼시켜주기로 했는데요. 사실 딸 여러분들, 여자 여러분, 여학생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버지들은 굉장히 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남자친구를 데려가면 아버지가 굉장히 죽일 듯이 노려보실 겁니다. 아니 어디서 이상한 새끼가 나타나서 내 딸을 훔쳐가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딸을 주기가 아까워 진짜 이제 차일피의 시간을 미룹니다. 결혼시켜주겠다 할까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루자 장보고는 이제 화가 났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소문이 들리자 이 왕은 사람을 보내서 장보고를 죽여버립니다. 장보고는 그렇게 죽습니다. 해상왕 장보고 그렇게 가졌고요. 이런 식으로 왕위가 바뀌기도 했던 것이 이때 신라사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왕대가 참 불쌍한 게 뭐냐면요. 왕이 됐다? 야, 나 왕이다, 신라다, 얘들아, 너희 모든 지방관들, 지방인 애들, 너희 몸에 좋은 것 좀 맞춰봐라고 얘기하며, 그러면은 지방에서 뭐라고 할까? 싫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왕이 어떻게 될까? 가서 죽여버려야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 했지냐? 올티면 와보라고 합니다. 자신 있어요. 중앙에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왕이 다툼하게 되면 중앙에 결국 힘이 없다고 지방 통제가 안 됩니다. 지방에서 나름대로는 센 애들이 난 이 동네 장군이다, 이 동네 성주다라고 하면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거의 독립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해버리고 지배합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호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열심히 왕이 다툼해서 왕이 받자 말 듣는 건 요 정도 지역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지역 거의 통제가 안 되고 지들끼리 알아서 살고 있는 것이 신라 하대의 상황이라고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라 하대의 상황들 보실까요? 자, 8세기 후반 이후에 증골 귀족 간의 왕위 쟁팔전이 있었고요. 태공왕 이후에 150년간 20여 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대표적인 게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김원창이에요. 이 아들이 김원창이고 장보고는 보셨죠. 이런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농민봉기,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겠죠. 조세 부담 등과 세금 많이 냅니다. 자연재해까지 겹칩니다. 농민들이 몰락한 이후에 귀족들한테 노비가 되거나 그리고 초적, 초적이라는 건 초자가 무슨 초자로 보이니? 풀초자예요. 농민들이 먹고 살게 없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게 없어서 도적대가 되면은 우리가 초적이라고 부릅니다. 풀에 비유하죠, 민중들. 민초라는 표현들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9세기 말에 최대 막장여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진성여왕 때 농민봉기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원종과 애노에난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는 것이 신라 말의 모습이기도 해요. 밑줄 세력,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성주 장군을 자처한다.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했고 지방의 행정군사권을 장악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고족이죠. 자, 잠깐 하나 더 물어볼게. 반독립적인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저기서 반자가 무슨 의미일 것 같지? 반. 반이라는 건 보통 반대하다는 의미도 있고 절반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절반이라는 의미. 중앙의 통제를 안 받는다는 점에서 독립적이에요. 근데 얘들이 아직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반 독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밑줄 들어가 2번 밑줄 승려 있는데요.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대요. 풍수지리설은 알고 계시죠? 아, 여기 산 좋고 물 좋다. 그러니까 여기다 나라 세우면 잘 될 거야. 그런 겁니다. 근데 밑줄에 들어갈 거는 성종입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교종과 선종 되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불교에서 자세히 좀 얘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밑줄 세력,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신형을 추구하고 호족 세력과 연계한다. 여기 들어갈 애들 뭔지 아시겠죠? 인구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잠깐 추가적인 얘기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육두품들이 골품제 사회를 비판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도의 속성을 잠깐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도 사실 그런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법과 제도의 반대표 어두운 면에서 기억나세요 혹시?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아, 법과 제도라는 것들은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해 주기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돌품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돌품제는 진골들의 특권을 유지해 줍니다. 돌품제에서 보장해 주야 이게 법이야 따라 우리는 그래서 특권이 있는 거야 라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제도의 어두운 면인데요. 그렇다면 이 골품제라는 제도를 갖다 대표적으로 봅시다. 육등품들이 처음부터 골품제 싫어했을까? 골품제 언제 생겨났대? 이렇게 없다. 신라왕들 몇 명 안 되는 가운데 뭔가 제도스러운 걸 다 만들어봤던 그분이 계셨어. 법흥왕이 있었죠. 법흥왕 때 골품제가 전개가 됩니다. 그때는 골품제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지금은 골품제를 신나게 욕하고 있습니다만 골품제 생길 당시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어땠었는지 기억나시죠?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을 가진 족장들이 있었다. 그 족장들한테 중앙의 귀족으로 편입시키면서 각각의 격에 맞는 특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신분제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얘들은 진골이 됐다. 얘네들은 육두품이 됐다. 오두품이 됐다. 사두품이 됐다. 쭉 됐다. 이때 처음에 육두품들은 이 신분제에 상당 부분 만족했을 겁니다. 진골보단 부족하지만 최소한 이놈들보단 자기들의 특권을 가진 만큼 보장받았으니까. 그래서 골품제는 생길 당시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골품제의 모습은 어쩌저쩌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걸까? 자, 시간이 흐르면은 사회는 변하죠. 발전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발전할 거예요. 변합니다. 제도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제도 왜 안 바뀔까? 몰라. 제도는 왜 쉽게 안 바뀔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배층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면이 있죠? 제도는 누가 바꿀 수 있니? 지배층. 그럼 그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머리에 총 맞았다고 미쳤다고 바꿀까? 안 바꾼다는 거죠. 제도는 안 바뀝니다. 발전하는 게 없어요. 그래프의 이미지에 대충 이해가 가시죠? 자, 사회는 이만큼 변했습니다. 근데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버립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옛날 현실에 맞춘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 배우다가 제일 짜증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 겁나 짜증나죠. 왜? 멀쩡한 제도 다 바꿔버려요. 제도 이름도 일일이 다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짜증납니다. 왜 이 시키들은 나라 세운다면 제도를 갈아치우는 걸까? 아니 그냥 새로운 나라 세운다고 옛날 제도 쓰면 안 될까? 바꾸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순서대로 볼까요? 시대가 변하는데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지배층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안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때문에 현실과의 격차. 현실은 여기인데 제도는 여기 있으니까 이 차이가 사회적인 모순을 만들고 사람들의 불만을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불만이 커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뒤집어 엎은 거죠. 뒤집어 엎은 결과가 새로운 나라라면 새로운 사회에 맞게 그리고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다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적인 얘기하면요. 우리나라는 국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편입니다. 조선왕조 거의 600년 갔고요. 고려도 400년 이상 갔고 신라는 거의 1000년 가깝게 갔습니다. 일본 가면 한 1200년 만에 계속 바꿉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꽤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나라들이 오래가느냐? 우리는 안 바꾸냐? 반대입니다. 중간중간에 제도를 개혁할 때가 좀 있습니다. 특히 조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갔으면 제도를 유지하고 특권층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나라가 망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아랫사람들, 제도를 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를 좀 바꾸기 때문에 그럭저럭 나라가 안 망하고 오래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재작년에 비슷한 거 경험 내지는 구경하셨죠? 아랫사람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원하는 쪽으로 바꾸는가?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강한 나라에서 잘 발달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도 관련된